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표창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또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해보는데, 뭐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번에 또 새롭게, 패치가 되어가지고, 표창이, 네 종류가 이렇게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제 업그레이드 아이템도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봅시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저번에는 77일이나 방치를 해갖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뒤로는 방치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번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자, 새로운 표창 네 종류가, 이렇게 띡띡띡띡 하고 이렇게 있고, 몬스터는 추가가 안된 거겠죠? 예, 뭐 일단 추가는 안된거 같고. 자, 그리고 선물함에 보면은 새로운 선물이, 와, 표창 조각 30개랑 300개. 와, 이거 일단 두개다 받아버리고, 보상 그냥 싹다 받아야지. 띡띡 받았고. 자, 일단은 새로운 이제 표창을 보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근데 지금 다이아 표창이 6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최대한 만들어 봤자 요 이제 세 번째 있는 맨 마지막 전 단계까지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표창 합체를 잘 해봤자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일단 한번 해봐야죠. 와, 그리고 여기 아이템에 보시면 업그레이드가 2단계 표창 제작, 3단계 표창 제작, 4단계 표창 제작. 와, 이런 것도 생겼어요. 근데 표창 조각이 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표창 조각으로 표창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바뀌었어요. 골드, 원래 골드만 두 배였는데 표창 조각까지 두 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뭐 일단 그렇고 바로 합체 한번 해봅시다. 와, 이거 진짜 기대된다. 와, 어우, 와, 이거 진짜 기대된다. 제발. 자, 일단은 바로 합체. 와, 불카노스 표창 이거. 와, 간지 뭐야? 어? 와, 이거 간지 뭔데? 와, 불카노스 표창. 자, 일단 여기서 또 합체하고, 여기서, 자, 다음 거 과연, 띡! 과, 넵투누스 표창? 와, 이건 또 뭔데? 와, 표창이 완전 간지나게 생겼네. 자, 이제 여기서 진짜 잘해야 되는데, 다이아 표창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번에 넵투누스 표창까지 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서, 바로 뒤인 35번째 표창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급속 성장이 터져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일단은, 재물 또 한번 받쳐봐야죠. 띡! 아, 안 터질 때, 급속 성장이 안 터질 때, 지금이다. 느낌 좋았다. 바로, 터져버리지! 그렇지! 이거거든. 자, 다음 거, 텔루스 표창. 와, 이건 또 뭔데? 와, 살짝, 요런 느낌이에요. 불카누스 표창은 이제, 불, 속성이 왠지 모르게 불 느낌. 이거는 넵투누스 물 느낌. 이거는 이제 뭔가 자연 표창. 살짝 포켓몬스터로 따지면은 풀타임 몬스터. 그런 느낌이 들고, 공격력 한번 볼까요? 와, 대박일 것 같은데. 공격력이, 와, 어디 갔어? 와, 일단은 강화를 안 했는데도 공격력이 18만, 26만, 36만. 와, 이거 맨 밑에 것만 업그레이드 할게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강화확률 30%. 돈 딸리나? 잠깐만, 돈이 딸리네. 잠깐만. 자, 일단은 돈이 딸려서 못하고 돈좀 벌어서 강화를 해야겠다. 이런 거는 또 예상을 못 했는데, 보스 잡아서 돈좀 벌까? 아니야, 보스는 돈이 안 돼. 자, 그러면은 빠르게 1 전투부터. 아니지, 골드 두배 먹고 가야지. 골드 두배 먹고, 그 1전투 말고, 뭐야.
받고 한 그래 200스테이지부터 가자. 200스테이지부터 와 데미지 6억. 아니 지금 풀 업그레이드도 아닌데 데미지가 53억이 53억. 풀 업그레이드도 아닌데 와 이거 데미지 엄청 센데? 와 이 새로운 표창 데미지 뭔데? 와 이거 난리 났네 그냥. 와 이거 그러면은 맨 마지막 표창은 도대체 아니 이거 그리고 표창 레벨이 200까지 찍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200렙 찍으면은 데미지 이거 한 지금이 10억대니까 와 200 찍으면 한 100억대 나오겠네. 아닌가? 1000억대인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 뭔가요 여기까지인가요? 지금 399 스테이지밖에 안 왔는데 여기서 멈추네요. 아 이게 뭔가요? 이게 원래 다이아 표창이 6개나 있어갖고 높은 스테이지에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아 지금 표창을 다 합체해버려갖고 그렇게 이제 높은 스테이지까지는 못 올라가네요. 아 젠장. 그러면은 300 잠깐만 돈 벌기가 꽤 힘든데? 잠깐만 원래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었었나? 아니 이거 아니야 그냥 이 표창이 너무 비싼 거야. 와 한번 강화했는데 300 아이고 잠깐만 이거를 만렙을 찍어야 되는데 큰일 났구만. 이게 근데 399스테이지에서 분신 표창이 터지면은 이제 깰 수 있거든요? 아 요번에 운 좋게 깰 수가 과연? 분신? 아 안 터졌다. 아 또 먹게 했어. 와 여기서 또 요렇게 망해버리네요. 아이고 이게 뭔가요. 돈이 없어서 큰일이네요 지금. 지금 일단 7천만원 생겼으니까 바로 또 아니다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좀 예 돈 좀 모았다가 해야겠는데요. 400스테이지 한번 가볼까요? 요걸로 과연 한 방이 안 나네? 와. 설마 409스테이지에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일단 분신 터졌고. 분신 터지면은 괜찮은데, 안 터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와. 와, 여기서 끝났네, 413. 얼마 못 가네. 아니 그냥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거. 업그레이드. 와 92렙 찍었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미니게임 한번 해봅시다. 92렙 표창 데미지 얼마나 들어갈지 이거 표창 이름 뭐였는지 예 까먹었어요. 이름이 너무 어렵다. 과연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이거 분신 터질 때까지 한번 던져볼게요. 자 분신 터질 때까지 아 왜 분신이 왜 이렇게 안 터지니. 자 요번에 다시 오케이 분신 터졌고 데미지가 10억 100억 와 640억 들어갔습니다. 두 개 와 엄청 세네. 이 맨 마지막 표창을 못 봐서 아쉽긴 한데 제가 미리 표창 키우기 카페에서 봤어요. 요거 이제 맨 마지막 거는 보라 색깔로 된 표창인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엄청나게 이제 예 셀 거 같습니다. 아 이거 표창 이름이 텔루스 표창이었구나. 텔루스 텔텔텔텔 텔루스 오케이.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아니다 마지막으로 칼라 캔디 한번 해봐야지 혹시 몰라. 자 칼라 캔디 데미지 뭐야 색깔 바뀌 바뀌라 아 다시 예 내가 다시 돌아왔다. 칼라 캔디 파란색 아니야 다음 색깔 빨간색. 와 데미지 엄청 세네. 아니 이거 지금 한 개를 맞췄는데 이 정도 데미지가 들어간 거면은 와 이거 한 세 개 있으면 죽는다는 소린데
와 이거 대박인데요 이 표창? 와 데미지가 진짜 엄청 세네. 와 이거 그리고 만렙도 아니에요. 만렙도 아닌데 이 정도면은 이걸 만약에 200렙을 찍었다. 와 그러면은 진짜 거의 이제 원콤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뭐 일단 그럴 것 같고 저는 예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표창 키우기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저는 35단계 표창까지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36번째 표창은 못 봤네요. 자 뭐 일단 그렇고 표창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비비엄.